오빠, 대본 칠판에 나온 거 봤어요? 응. 나무 확 늘어나고 오빠 비중 줄었대. 그럴 거 같으면 애초에 오빠 캐스팅할 필요도 없었는데. 감독님한테 어필 좀 해요. 이러면 나무를 위한 드라마지. 어디까지나 오빠가 원탑 주인공이잖아요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왔어. 쟤 겉으로 순진한 척 동정 사면서 뒤로 가진 모습 다 버려. 가만 보니까. 형님 준비 다 됐습니다. 가시죠. 그래? 어쩐 일이세요? 아가씨랑요. 아, 저 감독님 나무 내리면서 한번 흥진 놀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글쎄. 대본에 난 무심히 내리고 오빠가 어쩐 일이 하는 거부터 있잖아요. 아가씨 와 있어요 하는데 좀 놀란 표정 좀 지어야지. 놀라는 건 좀 오바고 그냥 뻥한 표정이면 되지 않아요? 자, 다시 한번 가봐. 자, 어쩐 일이부터. 자, 레디 액션. 어쩐 일이에요? 아가씨랑요. 아, 좀 흠칫하라니까. 컷! 그래, 나무야 약간 흠칫해봐. 자, 레디 액션. 어쩐 일이에요? 아가씨랑. 저 감독님, 강도 만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. 촌스럽고 부자연스러워요. 그래, 좀 그렇다. 자, 어쩐 일부터. 다시 레디. 저 자식이 어딜 노려봐. 액션. 어쩐 일이에요? 아가씨랑요. 아시안 레스토랑이요? 아니요, 스파요. 잠깐 얘기 좀 해요. 저 차 빼... 컷! 아니,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어떻게 연기래요? 아니, 내 표정이 뭐 어때서? 아, 왜? 흘겨봐서 감정 잡고 연기 못하겠어요. 흘겨보지 마. 야, 야, 내가 언제 흘겨봤다 그래? 아니, 사람 잡네, 얘. 눈 감고 그럼 대사 쳐주세요. 뭐? 네가 뭔데 눈 감으라 말아, 야! 여정아, 좀 편안하게 해줘. 자, 다시. 자, 레디. 액션! 분장 장푸름의 언니가 너 씹더래. 뭐라고? 몸매 좋은데 얼굴 개성 없다고. 나무가 더 먹힐 거라고. 웃겨 정말. 언니 샵 딴 데 알아봐.